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도 투표를 진행했는데요. 투표장 내에 참관인도 없을 뿐 아니라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택배 상자나 비닐봉지에 집어넣으라고 해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의 항의가 부산 곳곳 투표소에서 빗발쳤습니다.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의 한 주민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 확진자 별도 투표소입니다. 책상도 없이 차량 보닛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참관인조차 없이 투표가 진행됐습니다. 저 그러면 확진자들은 투표하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? 지금 위에 계시죠. 저는 오늘 처음 알바예요. 그럼 여기 아무도 아시는 분 없이 투표하고 있는 거예요? 기표를 마친 투표지는 정식 투표함이 아닌 봉인도 안 된 우체국 택배 상자에 넣게 했습니다. 투표 도장을 찍었는데 라면 박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저게 선관위에서야 네. 저게 저걸 가지고 저희들이 위에 투표소로 올라갑니다. 네. 올라가가지고 참관인들 입회하에 네. 요거를 갖다가 열어가지고야 네. 안 보이게끔 한 장 한 장 요 개수하고 맞춰갖고야 네. 투표함에 투표를 합니다. 이거는 자기 사람을 하는 거 투표가 아니잖아요. 그거 내 손으로 넣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인데 선관위에 하시고 준비 안 된 투표소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투표하러 온 사람인데 왜 우리 보러 선관위를 찾으라 그래요?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시간 넘게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. 이 같은 소동은 부산 지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. 4.15 총선에 대한 재검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부실한 준비와 투표함도 없는 황당한 투표 시스템으로 선관위가 선거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.